네, 반갑습니다. 동국대학교 호텔문화 영양학부의 김남현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네, 오늘 이 자리에 그 관광 둘레길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좀 발표를 해주십사 제가 이제 PD님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사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사실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하시는 분들 지금 한 분 한 분 뵈니까 이제 주민 사업체분들도 계시고 정말 열심히 하신 네 PD님들 사실 아까 앞에 그 가평 PD님 발표하는 거와 네 영성 PD님 발표하는 거 들으니 사실은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뭐 학문 이론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라 사실 직접 이렇게 관광사업의 현업에 계시는 분들에게 아주 이렇게 가깝게 뭔가 와닿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직접 이제 현장에서 하시면서 했던 경험들 PD님들의 말씀 그리고 직접 주민사업체분들의 이야기를 저는 혹시 많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 하고 사실 듣고 싶은 마음에서 이 멀리까지 네 열심히 아침에 오전에 수업을 하고요. 네 수업 끝나자마자 지금 열심히 달려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오히려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온 게 사실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주민사업체 여러분들 그리고 PD님들이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하게 좀 할 수 있을까 라는 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정부가 혹은 지자체가 좀 어떤 방향으로 좀 가지고 가면 좋을까 그래야 정말 지역 관광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관광 둘레 사업이 정말 지역 관광의 보배 같은 보물 같은 사업체들로 계속 성장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것들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관광 둘레 사업과 관련돼서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했던 건 지금 사실은 저도 연구 진행 중에 있고요. 제가 전년도 1년 전에 이제 교육부로부터 이제 제가 관광 두레와 관련된 사업들을 좀 지속 가능하게 그리고 좀 관광 두레 혁신 모델을 좀 연구를 해보겠다라고 지원을 해서 네 지금 펀드를 받고 지금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직까지 결과가 저희 연구 결과가 막 나온 상태가 아닌데 피디님이 또 그래도 좀 발표를 해주십사 해가지고 사실은 지금까지 고민을 한 내용을 좀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관광두레 사업의 이제 지속성, 사실은 이제 지속 가능성이라는 화두가 지금 뭐 여기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화두가 되겠죠? 네. 그래서 뭐 목차는 네, 뭐 자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속 가능성이라는 이야기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래서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아마 관광들의 사업을 2013년부터 고민하시고 2014년 고민을 하실 때 바로 지속 가능한 관광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우리나라의 이제 지속 가능한 관광이라는 것은 어떻게 가야 하는가 라는 거에서 기본 출발을 해서 관광 두레라는 사업이 탄생을 했다고 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도성진 박사님하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을 하셔서 이런 관광 두레 모델을 지금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관광 두레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우리나라의 이 관광 두레 사업 모델이 저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해외에 특히나 지금 이제 관광 개발을 이제 막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해외 다른 국가들에게 많이 전수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관광 두레 사업들 여러 가지 지금 이제 5년차 되면서 문제점도 보이기도 하고 부족한 부분도 보이기도 하고 정책적으로 좀 여러 가지 수정했고 보완해 나가야 될 부분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이런 접근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정말 지속 가능한 관광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개발도상국에도 좀 많이 보급을 하면 보급이란 말은 조금 그런데요. 네, 확산을 시키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지금 1년 동안 연구를 하면서
국제 학술 대회 가서 관광둘레 모델을 소개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학자들로부터 반응도 네 긍정적인 반응을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추가로 다른 개발 조상국에 제가 이제 관광 컨설팅을 할 계획들이 있는데 그때 관광둘레 모델을 좀 네, 접목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저희 연구진 저 이제 공동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 연구진들이 아 관광둘레라는 사업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그리고 우리나라 관광을 좀 더 살릴 수 있는 좋은 모델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이미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 아마 많이 힘드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일이 헛된 일이 아니고 정말 앞으로 우리나라 관광이 가야 하는 방향에 아주 바람직한 방향을 여러분들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요. 지속가능성, 지속가능발전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속가능하다는 것이 단순히 지금 관광사업을 통해서 지자체가 얼마만큼 경제적 성장을 하고 부용을 하고 이런 이야기는 이제 앞으로는 조금 네 살짝 옆으로 옮겨놔야 되는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관광이라는 것을 우리나라 대부분의 정책이나 많은 사람들이 아 좀 부용을 많이 창출하니까 그리고 경제적 파급 효과가 높으니까 뭔가 관광을 통해서 관광을 좀 열심히 하다 보면 지역이 정말 살아날 것 같다라는 환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는 과감하게 그 환상을 좀 버리시고 관광이라고 하는 것의 힘을 너무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효과만으로 한정지어서 생각한다는 것은 오히려 더 지역 성장에, 지역 발전에 결국에는 해가 되는 일이 될 거다라고 저는 감히 네,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저는 많은 그런 관련 연구들을 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속가능성, 지속가능한 지역 사실 지속가능한 지자체를 만드셔야 되는 거잖아요. 오늘 또 교수님이 오늘 또 참석을 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조금 긴장이 되기는 하는데 지속가능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냥 경제적인 수익만 많이 난다고 해서 우리가 지속가능한 지역이다, 살기 좋은 지역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소득 수준만 높아서 뭐 관광객이 많이 와서 많이 벌어들이고 그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풍부해진다고 해서 네 지속가능한 마을, 지속가능한 지역이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들이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것이 단순히 지금 이제 여기 앞에서 보시는 것은 지금 UN에서 2030년까지 지속가능한 전 세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모든 국가들이 합심해서 해나가야 할 목표가 무엇인지라는 것을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모든 국가가 지속가능한 예를 들자면 빈곤 퇴치를 한다거나 우리나라는 아직 공식적으로 짓게 되는 빈곤율은 없습니다만 빈곤 퇴치를 위해서라거나 아니면 환경을 보존해 나가기 위해서나 아니면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준다거나 여러 가지 총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17가지 UN에서 목표를 설정을 해서 전 세계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것들을 노력하고 지금 정책을 실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다행인 것은 지난 2015년까지 우리가 이제 밀레니엄 디벨롭먼트 골이라고 해서 밀레니엄 세천 그러니까 즉 세천년 개발 목표를 UN에서 2015년까지 진행을 했었어요. 거기에서도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UN이 관광에 대한 중요성을 그렇게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2015년까지 UN에서 MDG를 달성을 하고 나서 새로운 그러면 의제가 필요하잖아요. 우리 글로벌 세계가 앞으로 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라고 해서 SDG라고 하는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이제 UN이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 UN이 설정한 SDG에 이제는 공식적으로 이 SDG를 달성하기 위해서
관광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UN에서 전 세계에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관광이 많은 도움, 기여를 할 수 있다라는 공감대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형성이 된 상황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얘기하는 지속 가능성,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지속 가능성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회적인 지속 가능성, 그 다음에 환경적인 지속 가능성, 경제적인 지속 가능성, 이 모든 것을 통합한 것을 우리가 지속 가능한 발전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소득이 성장하는 지역이 지속 가능하게 발전했다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인 측면에서 얼마만큼 사회적 형평성이 확보가 되는가, 모든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약자로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동의 형평성을 가지게 되는가, 그리고 환경적인 측면에서 또 얼마만큼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는가 라는 걸 함께 고민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SDG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아마 언제 생각하면 지속가능한 관광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지속적으로 열심히 관광사업을 통해서 관광객들을 많이 끌어들이고 그러면 관광객들이 지역에 일정 소득을 담보를 해줄 테니 경제적인 지속 가능성이 아주 좋은 거 아니냐라고만 이야기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러한 지역 주민이 주인이 된 이러한 관광 사업들은 단순히 지역의 소득만 증가시켜주는 것이 아니죠, 그죠? 아까 제가 그 가평 PD님 뒷부분에 이제 발표를 들으면서 상당히 또 긍정적으로 역시 관광둘레 사업이 중요하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 지역 주민이 역량 강화가 됐고 또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성장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네,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그죠?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이제 사회적인 지속 가능성이 이제 조금씩 확산되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를 통해서? 관광이라는 것을 매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개인 한 명 한 명 관광 둘레 사업에 참여를 하시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사회적인 성장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지속 가능한 관광 개발의 대표적인 이제 모델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직접 하고 계시는 바로 지역사회 기반 관광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광학 분야에서는 우리가 이제 커뮤니티 베이스드 투어리즘이다 라고 해서 CBT 아마 여러분들 역량 강화 교육이나 이런 것들에서 아마 많이 들어본 용어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학문적으로 이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관광을 중심으로 해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역 사회가 기반이 돼서, 즉 지역 주민이 주인이 되어서 하는 관광, 단순히 관광 기업체 외부에서 온 뭐 큰 기업들, 호텔, 리조트, 인터내셔널 브랜드들이 들어와서 지역의 관광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지역의 진정성, 지역의 정통성을 지역 주민의 입으로 이야기하고 지역 주민이 주인이 되어서 보여주는 그런 관광이 바로 CBT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지역 주민이 얼마만큼 참여를 하는가, 그리고 지역 주민의 역량을 얼마만큼 끌어올릴 것인가 라는 것이 이제 지역사회 기반 관광의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은 우리나라 현재 이 CBT의 가장 대표적인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사회 기반 관광이 되기 위해서 많은 그 이론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CBT의 가장 핵심은
바로 소유권이 지역 주민 혹은 지역 사회, 지역 커뮤니티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오너십, 그죠? 소유권. 즉, 달리 얘기하면, 여러분들과 같은 그 주민 사업체 분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 사업을 직접 관광 사업을 이끌어 나가는 것. 네, 이게 CBT의 가장 핵심이고요. 그리고 이제 관리 운영에서도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네, 컨트롤 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의사결정, 즉 지역의 관광 개발이라든지 지역의 관광 발전에서 지역 주민들이 충분히 의사를 전달을 하고 지역 주민들이 의사결정의 핵심적인 주체가 되는 것을 바로 우리가 CBT, 지역사회 기반 관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조금 보면 사실 지역사회 기반 관광이라는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개발 도상국이나 다른 지역의 국가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실 직접 이렇게 오너십을 갖는다거나 의사결정 단계에서 직접 그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이 세 가지 요소가 확보가 되는 것을 진정한 지역사회 기반의 관광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CBT들의 성공 요인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일단은 지역사회 기반 관광이기 때문에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외부 사람들이 관광사업을 하면 그걸 지역사회 기반 관광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여러분들처럼 직접 관광 사업에 참여를 하는 것. 어떻게 하면 지역 주민들을 지역 사회가 그게 이제 마을 단위가 됐건 개인이 됐건 직접 관광 사업에 개발에 참여를 하게 할 것인가. 네, 이게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PD님들 아마 그죠? 네, 지역 주민을 정말 이 그 관광둘레 사업이라고 하는 것에 오게끔 만드는 노력이 아마 1차년도 때 네,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많은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를 하고자 하는 것, 네, 이 참여가 확보가 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마 그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뭐 세미나, 지금 워크샵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뭐 외부 멘토링 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당연히 이제 전혀 다른 업에 종사를 했다거나 전혀 관광과 관련이 없는 일들을 하고 계신 지역 주민들을 관광 분야로 이제 끌어들였다면 당연히 역량이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참여한 지역 주민들을 어떻게 역량 강화시킬 것인가. 네, 그게 바로 핵심이고 그 역량 강화가 관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역량 강화지만 그게 결국에는 그 지역 사회에서 이분들의 개개인의 역량이 강화되어서 지역을 좀 더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량 강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실제적으로 관광 사업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뭐 다양한 재화나 서비스나 소득 이러한 것들이 공정하게 어떻게 재분배될 것인가. 네. 뭐, 어느 한 사람이 관광 사업에 참여를 해서, 그 수익을 또 독점을 하게 된다면, 그건 또 우리가 지역사회 기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한 지역사회 기반의 관광이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공정한 배분이 또 이루어질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담보가 되는 것이 네,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역사회 수준에서 이게 지금 우리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광들의 사업에 뒤에 이제 정책적 재원에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은 아직까지도 중앙정부에 의해서 지금 주도되어서 지금 관광들의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역 관광이기 때문에 지역 사회 수준에서 지자체, 그죠? 지자체 혹은 마을 단위 이 지역 사회 수준에서의 거버넌스가 네, 담보가 되지 않으면 사실 관광들의 사업은 지속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역 사회 수준에서 거버넌스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당연히 지속 가능한 관광, 이 이야기는 지속 가능한 관광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경제적인 지속성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지속성, 환경적인 지속성을 함께 고민하는 그러한 관광이 되어야 지속 가능할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건 뭐 지속 가능 관광, 우리가 이제 개념적으로 지속 가능 관광과 지역 사회 기반 관광 CBT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CBT의 모델로서 지역 사회 기반 관광의 모델로서 여러분들이 지금 활동하고 계시지만 그거의 본질은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다라는 것들을 좀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연구를 이제 막 1년 전에 시작을 하면서 아직 많은 이야기들을 많이 인터뷰를 진행을 못했는데 1년 전에 연구를 시작하면서 PD님들 그리고 주민사업체 분들 네, 인터뷰를 하고 직접 찾아가서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지 보기도 하고 많은 이야기들을 사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년 동안 연구한 결과로서 이 지속 가능한 관광 둘레 사업, 뭐 관광 둘레 사업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이런 관광 기업이라는 것은 특히나 여러분들 관광 사업을 통해서 환경적인 측면, 네, 사회적인 측면까지 고려해서 어떻게 내가 하는 이 사업이 지역에 어떤 공헌을 할 수 있는가라는 걸 함께 고민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협력과 파트너십을 확보하는 것, 아마 그거를 위해서 PD님들이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의 역량 강화, 그 다음에 지역의 거버넌스, 그리고 지역 사회, 그리고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를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네,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이거는 그 CBT가 이제 발전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역량, 지역 주민의 이제 역량 강화와 함께, 바로 사회적 자본을 얼마만큼 만들어 가는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시간이 조금 급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회적 자본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고 있는 것,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드리면 좋겠지만 지금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네 좀 짧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CBT 여러분들 지역사회 기반 관광이 지속되기 위해서 이렇게 어떤 과제가 있는가라는 거 제가 이제 제시를 해줘서 아마 함께 이거는 정책 기반자들 그리고 연구자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들인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제시를 해봤고요. 그리고 제가 정책적인 제안은 아마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제 뒷부분에 자료에 이제 설명이 되어 있으니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관광 둘레 사업이 나아갔으면 하는 방향에 대해서만 제가 조금 네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관광 둘레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열심히 지금 지역을 기반으로 한 지역 자원을 활용한 관광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거에 지금 현재 많이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앞으로 이 그 관광 둘레 사업이 보다 더 확장성을 가지고 보다 더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관광 사회 혁신의 모델로 확장이 되어야 된다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이제 여러분 그 지역 주민들이나 아니면 PD님들을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쭉 들어보고 인터뷰를 하고 보니 PD님들의 역할이 일단은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PD님과 여러분들이 지역 사회를 혁신시켜 나가는 우리가 이제 체인지 메이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변화를 주도해 나가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감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연구에서 결과 나온 것도 정말 PD님들의 역할을 통해서 지역의
사회적 자본이 증가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혁신성이 증가하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PD님들의 역할들과 여러분들이 지역사회를 좀 더 지속가능하게 만들어 나가는 체인지 메이커로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 관광을 통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데 여러분들이 주역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네, 정책적인 측면에서 특히나 이제 제가 좀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은 아까 지역사회 레벨에 커뮤니티 레벨에 이제 거버넌스 이야기를 했는데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PD의 역할을 좀 더 재정립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네, 이건 조금 내를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관광둘레 사업의 좀 지역화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좀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지금 남해군에서도 오셨기 때문에 특히나 관광둘레 사업이 보다 더 지속 가능성을 갖기 위해서는 이제 중앙정부에서 하던 것들을 조금 지역 레벨에서 지금 현재 이제 관광둘레 사업의 구조가 지금 보이시는 그림과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각 지자체별로 지역 관광둘레 센터라는 것들이 위치를 해서 지역과 지역을 연결시키고 지역 내에 있는 지역 주민과 다양한 유관기관들을 파트너십, 협력 구조로 만들어가는 역할을 지금은 그 역할을 아마 PD님들이 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PD님 한두 분이 해나갈 수 있는 역할은 아니고요. 그 역할을 조금 더 확대시켜서 안정적인 지역 관광둘레 센터 같은 것들이 이제 마련이 된다면 조금 더 정말 지역의 보석 같은 그런 관광 자원들, 상품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쭉 다니면서 여기 그 여수 PD님과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입니다. 제가 다니면서 저희가 인터뷰를 했던 모습들이고요. 마지막으로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관광둘레에서 뿐만이 아닙니다. 지역 기반 관광의 핵심은 제가 뭐니 뭐니 해도 정말 역시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지역 관광을 이끄는 건 그 어떤 지자체 장도 아니고요. 사업체도 아니고요. 네, 여러분들이 바로 주인공이 되어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듭니다.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